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도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자인 JCC에게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하라고 요구하면서 사업 추진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JCC 측이 해당 지역 주민들과 만나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김찬연 기자입니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자인 JCC가 제주도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보완하라는 요구를 받은 지 이틀 만에 해당 지역 주민들과 마주했습니다.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일부 시각과 달리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정했습니다. 이미 저희 시행콘도 시설 좀 일부 줄이고 또 추가적으로 단계별로 계획을 짜고 있어서 또 도의 방침에 저희는 부합해서 좀 진행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은 사업자 측이 각종 의혹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해 지역사회 내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말 해도 조용, 저런 말 해도 조용, 너무하니까 뭐 우리 오라 발전이 따까리도 아니고 우리가 전부 다 대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업자 측에서 그때그때. 주민 상생에 대한 협의도 소홀하다며 소통 창구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찬성해서 이렇게 진짜 지역과 상생해서 뭐 상생 뭐 현수막 많습니다 실제. 지금껏 상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JCC 측이 논란 잠재우기에 나섰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과만 제한적인 소통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만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가지는 게 아니라 각종 제기된 그 의혹에 대해서 밝히고 공론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사천리로 진행되던 오라 관광단지 개발 사업. 제주도의 보완 요구로 제동이 걸리자 급작스레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고 언론 취재까지 요청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연입니다. 제2공항 활주로 예정지에서 자연 동굴이 발견돼 공항 인프라 확충 용역에 대한 부실 논란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는 제2공항 활주로 예정부지와 300m 떨어진 곳에서 용역보고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모남 괴구를 발견해 제3의 기관에 의뢰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중앙부처와 국회를 찾아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연구 용역의 부실을 알릴 계획입니다. 제주 맛심은 제주도가 품질을 인증하는 대표적인 공동 브랜드인데요. 제주도가 이 제주 맛심 대신 새로운 인증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자 기존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제주 천연 화장품과 가공품을 판매하는 카페. 진열된 상품마다 도라로방 캐릭터와 함께 제주 방언을 사용한 제주 맛심 상표가 붙여져 있습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공동상표이자 제주도가 품질을 인증했다는 표시인 제주 맛심은 소비자들의 신뢰가 높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 중에 제주 맛심이 가장 성공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제주 맛심은 130여 개 업체에서 800여 개 품목을 생산해 전국적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제주 맛심 대신 새로운 인증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자 회원들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20년이 지나도 지금 제주 맛심과의 그 견주할 수 없을 만큼의 그 경쟁력이 떨어진다라는 게 저희들이 생각입니다. 제주도는 제주 맛심을 비롯해 10여 개의 브랜드가 난립하면서 혼란을 빚고 있다며 내년부터 JQ 마크로 통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소비자의 선호도에 따라서 업체들이 JQ 마크를 선호하게 되면은 하나의 통합 상표로서도 이게 좀 활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제주 맛심 생산자들은 별도의 사단법인을 만드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상표를 지켜내겠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갈등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양용찬 열사를 추모하는 문화한마당이 오늘 오후 탐라문화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추모식과 함께 난개발에 저항했던 양용찬 열사의 정신을 되새기는 연극 공연 등이 마련됐고 이보다 앞서 오전에는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일대에서 양용찬 올레 걷기 행사도 개최됐습니다. 양용찬 열사는 지난 1991년 제주도 개발특별법 개정에 반대해 분신 자살했고 이후 제주특별법 제정 문제가 전국 이슈화됐습니다.
곶자왈 매일 기금을 모으기 위한 콘서트와 시민장터가 오늘 제주시 세일의 아트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곶자왈 사람들이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제주 지역 음악 밴드 등 6개 팀이 참여해 다양한 공연을 펼쳤고 중고 물품 등을 사고 파는 곶자왈 도채비장도 열렸습니다. 곶자왈 사람들은 이번 행사로 모은 기금을 한경 곶자왈 매입을 위한 2억 모으기에 전액 기부했습니다. 불교 성지 순례길인 선정의 길이 오늘 개통했습니다. 제주 불교신문이 제주도 관광공사와 함께 개발한 이 순례길은 서귀포 선덕사에서 천재사로 이어지는 42km 코스로 서귀포 중산간과 바닷가의 경관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 특징입니다. 불교 성지 순례길은 2012년 10월 지게의 길을 시작으로 현재 4개 코스가 개통돼 있습니다. 예산 확보에 난항이 예상되던 제주 환경자원 순환센터 조성을 위한 내년도 예산 전액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제주 환경자원 순환센터 예산 가운데 미반영된 104억 원을 증액 반영해 내년도 전체 지원 예산 303억 원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자원 순환센터 사업은 지난해부터 5개년 사업으로 진행 중으로 정부가 내년도 국비지원계획 303억 원 가운데 104억 원을 감액 편성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돼 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